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미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리뉴얼해드렸던 새로운 버전의 뉴발란스 574 그레이 컬러 제품을 이용해서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코디를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제품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나 무신사 등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신어볼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가격이 10만원 초반대로 뉴발란스 신발 치고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를 자랑하며 또 여름 스타일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그레이 컬러로 나왔기 때문에 코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디자인 자체도 호불호가 없고 깔끔하면서 되게 귀엽게 나와서 누구에게나 추천드리기 좋기 때문입니다. 이 신발의 디테일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으니 신발 소개는 이제 생략하고 지금부터는 이 신발을 활용한 여름 코디를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스타일은 바로 반바지와의 코디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수많은 스니커즈를 착용해봤는데 이 뉴발란스 신발만큼 반바지와 잘 어울리는 스니커즈는 또 없더라고요. 특히 574 제품은 쉐입도 얄쌍하고 투박하지 않기 때문에 반바지를 착용함으로써 신발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노출되어 신발만 붕 떠보이는 단점이 부각되는 다른 어글리 슈즈와는 다르게 하나의 코디, 하나의 룩처럼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신발과 반바지가 따로 놀지 않고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셋업으로 코디해주시면 캐주얼한 해서 굉장히 귀여운 영한 스타일로 룩이 완성되고요. 여기서 574 제품은 긴 양말과 조합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화이트 색상 긴 양말을 착용해주면 좀 더 센스있게 룩을 연출하실 수 있답니다. 또 셋업에서 보여드렸던 추리닝 스타일의 반바지뿐만 아니라 당연히 무난한 면 소재의 숏팬츠나 나일론 소재의 숏팬츠와도 조합이 깔끔하고 캐주얼하게 연출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반바지를 착용하시든 574 제품과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코디 조합 아이템으로 반바지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는 574 제품을 활용하기 좋은 여름 코디는 바로 롤업된 와이드 팬츠와의 조합입니다. 우선 이574 제품뿐만 아니라 대부분 뉴발란스 스니커즈 제품들의 특징이 캐주얼, 스트릿, 아메까지 등 다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특히나 덥다 보니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더운 슬림한 팬츠보단 착용감이 편하고 보기만 해도 시원한 와이드 팬츠를 많이들 착용하시겠죠?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롤업하지 않은 일반적인 와이드 팬츠 또한 574 제품과 잘 어울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574 제품은 롤업된 와이드 팬츠와 매치했을 때 나타나는 실루엣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캐주얼, 아메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바지 밑단을 롤업시키는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또 그레이 색상은 뭐 어떤 색상의 바지든 기본적으로 색조합이 잘 어우러지긴 하지만 이런 진청 컬러의 와이드 팬츠가 찰떡으로 떨어지고 마치 하나가 된 듯한 컬러 조합으로 떨어지니까 진청 색상의 와이드 팬츠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진청 컬러의 와이드 팬츠를 착용해주시고 574 제품을 신어주시면 어떤 상의템이든 룩이 완성되면서 센스 넘쳐 보이는 효과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굿! 다음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574 제품으로 활용한 여름 코디는 바로 와이드 슬랙스와의 조합입니다. 와이드 슬랙스로 활용한 574 코디는 아마 오늘 보여드리는 코디 중 가장 호불호가 없어서 그만큼 쉽게 입문하시기 좋은 코디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뉴발란스의 대부분의 신발들이 약간은 투박한 디자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애매한 와이드 슬랙스를 매치하면 밑단이 울어 보이면서 신발만 붕 떠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574 제품은 쉐입이 얄쌍하고 귀엽게 떨어지기 때문에 와이드 슬랙스 심지어 세미 와이드 슬랙스랑 매치해주셔도 슬랙스 밑단과 맞닿는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진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아마 이 블랙 색상의 와이드 슬랙스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블랙 컬러인 와이드 슬랙스와 그레이 컬러인 574 제품의 조합은 기본 컬러 조합으로도 활용하기 알맞고 시각적으로 마치 하나가 된 듯해 보여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특징까지 생겨난답니다. 이렇게 하의와 신발을 제가 말한 대로 착용해주셨다면 이제는 상의만 남았겠죠? 대부분의 상의가 다 잘 어울리겠지만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상의는 첫 번째로 블랙 색상 바탕에 화이트 색상 로고 플레이가 추가된 반팔 티셔츠입니다. 로고 플레이 중에서도 화이트 색상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무채색 조합을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여기서 로고가 화이트가 아니고 뜬금없는 다른 컬러였다면 마치 다 따로 노는 듯한 이도저도 아닌 룩으로 연출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상의템은 스카이블루 색상의 옥스퍼드 반팔 셔츠인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름에 반팔만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반팔 셔츠 하면 슬랙스가 잘 어울리고 슬랙스 하면 셔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보여드린 코디와는 또 색다른 스타일로 1번은 깔끔한 대학생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2번은 뭔가 귀여운 남동생 이미지 영한 무드가 느껴지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둘 다 애용하는 스타일이고 주변에서 반응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574 여름 코디는 바로 톤온톤 코디입니다. 톤온톤 코디란 같은 색상의 계열이지만 명도와 채도의 차이를 두어 코디하는 방법을 뜻하는데요. 이 신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진한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진한 같은 계열의 흑청진 팬츠를 매치해 주었더니 같은 톤이기 때문에 색조합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둘이 같은 계열의 컬러이다 보니 시각적으로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장점까지 생겨나서 일반 데님 팬츠가 좀 질린 분들은 흑청진을 활용하셔서 많은 장점까지 안고 갈 수 있는 톤온톤 코디로 연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뉴발란스 574 그레이 컬러 제품으로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코디를 추천해드렸는데요.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